네, IETV입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SK 오늘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 좀 해드릴게요. SK 바이오팜은 뭐 알다시피 SK 그룹에서 만든 바이오 회사예요. 상장을 했고요. 7월 2일 날 장대 안봉으로 상한가를 만들면서 점상 또 점상을 갔어요. 이날 좀 흔들었고 이날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SK 바이오팜은 저는 이거 저기 기관에서 이거 목표가를 뭐 얼마로 봤다고 그랬나?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10만 원대를 보고 있대요. 10만 원대. 근데 기관을 믿으면 안 되죠. 걔들은 항상 개미들이 물량을 싸게 받기 위해서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이거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러면 개미들 안 팔겠어요? 안 팔지? 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믿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물량 지금 가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거 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K 바이오팜.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을 때좀 모아가는 전략. 이거는 물려도 괜찮아요. SK 바이오팜은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쌀때 매수하세요. 솔직히 이런 종목은 신규 상장주는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젠. 와, 시젠 지금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전 이동국 씨를 지금, 대장주가 지금 이동국 씨가 됐어요. 오늘도 이동국 씨 흐름이 좋다고 그러면 CJN도 같이 어느 정도 시세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분간 봤을 때 이동국 씨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할것 같아요. 너무 재료가 좋아. 솔젠트 그 자회사가. CJN이 대장주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CJN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 바이오. 분할 회사가 물적 분할인가? 인적 분할을 했죠. 그거 뭐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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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점상 상한가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흘러주고 눌림 잠깐 주고 다시 장대한봉으로 만들고 거래랑 매집을 하고 다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20% 담가보고, 여기서도 한20% 담가보고. 이런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바이오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지홀딩스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봤는데, 저는 이걸 먹었죠. 이거, 그래도 16%인가 50 몇 프로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와, 이거는 좀안 좋아요. 이지 홀딩스는. 이지바이오가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저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쪽으로. 그게 좋지가 않아요. 물량이 차트도 너무 엉망이고, 회사 성장성은 있긴 한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지바이오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이지바이오가 또 대장주고.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